자,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 있는데, 우리 비트코인 시장을 보시면, 결국에 저점은 높아져 있고, 고점도 매 시즌별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끝판의 관문이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블랙록 ETF가 나중에 승인이 난다면, 순차적으로 이제 여러 자산 운용사 기관들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ETF를 많이들 신청할 겁니다. 그때마다 가격을 부양시켜주는 중간중간에 털긴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라는 그 항목으로 온다면 여기에 이 하락 채널을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여태껏 지켜주고 있지만, 이 하락 채널, 하단부의 채널을 깰수 있다. 깰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메인뷰죠.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관점으로 보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죠? 많이 반등 나온 것 같아도 생각보다 오른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 80%, 100% 올랐네 수치적으로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계좌를 보면 어때요? 만족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 말씀하실 거면 요럴 때부터 투자하셨어요. 요럴 때부터.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는 거죠. 정작 만족을 하셨냐는 부분에서 만족을 대부분 못하니까 계속 많은 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불장을 원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경제 매크로 관점이 좋지 못하게 나와서 이 유동성이 민감한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이렇게 깨고 내려온다면 이게 시장을 망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어떤 거죠? 적극적인 매집을 해야 된다. 적극적.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말 그대로 소프트 랜딩 부드럽게 나온다더라도 그때도 우리가 자리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이 엄청 많다. 왜? 불장에선 여기가 아닐까 여기. 지금 끽해봐야 이거 손톱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어차피 나중에 여기가 아니까 자리 잡은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는 거. 자리 잡은 거 확인하고. 그걸 우리가 놓자 대응 전략, 올바른 투자 방식으로. 아주 건강하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그 수익들 말씀을 드린다. 그죠? 어떻게? 할수 있다고. 할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경기 침체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우리는 왜?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아크 인베스터먼트도 지금 준비를 거의 끝내놓은 과정이겠죠. 이번에 코인베이스 주식 일부분을 매도하면서 지금 많은 이들, 많은 또 기관들 준비를 하고 있더라. 그 준비한다고 해서 나쁜 게 없죠. 나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는 준비를 지금 끝마쳐 놨다. 자리 잡고 갈지,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이런 부분을 다 깨버리고 다시 갈지. 그래서 올한해 남은 하반기 상당히 흥미로운 시장이 펼쳐질 것 같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시장. 그리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게 뭘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결국에 우리가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 이 구간부터 화면에 아래 보시는 건 유동성입니다. 글로벌 전 세계적인 유동성. 여기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빠졌더라. 왜? 작년 3월 17일에 무엇을 했다? 이때도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3월 17일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하고도 그 이후에 반등이 좀더 나왔어요. 이때는 괜찮다. 그 정도 손실은 괜찮다. 이때 왜? 본전 부근이거나 손실 많이 나신 분들도 이때는 막 80, 90%, 70%가 아니라 이럴 때는 얼마 났냐면 20%. 진짜 많이 나신 분들이 20몇 프로. 진짜 도박 같은 매매를 한 분들도 한 30%. 그죠? 한 요쯤에? 근데 이때 반등이 더 나왔다고요. 일희일비 짧게 보시는 분들. 이때 나오고 나서 또 말을 했겠죠. 에이, 뭐야. 시장은 불장이다. 이제 또 6천만 원 이전 고점 간다. 이때 시장이 그랬어요, 진짜. 그죠?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때는 늦어도 우리가 여기서는 현금 진짜 나중에는 하기 더 힘들어지니까 맥시멈으로 좀 쟁여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구간.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자료를 봅니다. 유동성 자료. 그때를 기점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졌어. 결국 반등 끝나고. 그리고 그 근거는 유동성이 정말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그리고 유동성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에만 이렇게 살아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그 파산 이슈를 겪으면서 유동성이 미온적으로 이렇게 또 급격하게 스며들었지만 이전에 이 유동성 높이를 본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경기가 이전과 같았더라면, 이전 시즌들과 같았더라면 지금 비트코인은 벌써 이전의 전고점을 벌써 트라이 갱신했어도 충분했을 만한 유동성이죠. 근데 이전의 고점은 아직 가지도 못했다. 그죠? 반등 구간에서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무엇이? 유동성이 먼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은 빠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시장은 어거지로 지금 반등이 또 좀 나오고 있는 부분. 물론 블랙록 현물 ETF 승인도 아니고 신청이 나면서 어거지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유동성은 지금 글로벌하게 줄어들고 있더라. 유동성이 먼저 이렇게 움직여주고 시장은 무너졌다. 그리고 유동성은 빠지고 있네요.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이 반등이 끝나면 그리고 또 유동성이 더욱더 빠져나간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정답이 나왔죠. 정답이 나왔죠. 이건 부정을 할래도 부정을 할 수 없는. 만약에 부정을 한다? 아마 이번 반등에서도 불장 불장 불장을 외치고 희망하지만 재미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재미는 못 봤을 겁니다. 불장을 외치고 있겠지만 정답지죠. 이게 정답지. 그리고 하나 더. 자 지금 보시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도 좋아요를 조금 받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이 뭘까? 자 불장 때는 항상 살아나요. 어떤 게? 화면에 보시는 게. 21년도 불장 때 여기죠? 불장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살아난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시장이 무너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보다 투자자 많죠. 22년도 처음 1, 2, 3월달 지금보다 투자자 많고 계속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하지만 안 가니까 투자자들이 사라졌고 지금도 사라지고 있고 그나마 지금 다시 또 돌아오신 분들도 뭐야 불장이라고 차트 열어보고 업비트 켜보고 빗썸 켜보니까 더 손실이 나 있고 마이너스 8-90%. 근데 화면에 보시는 이 부분은 뭘까? 개발자들. 개발자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자. 자 시장이 좋을 땐 늘 말씀드리죠. 불장 때는 업비트, 원화 마켓, 그리고 BTC 마켓 또 상장 무지막지하게 한다. 근데 상패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상장 페이지가 꽤나 점점 많이 났을 때가 21년도 그때도 우리가 석가빔 때도 있었고 그죠? 석가빔 때도 이렇게 있었고 요때도 그리고 이제 21년도 연말 찍고 22년도 주구장창 빠질 때 자 이럴 때 어때요? 상장보다 상장 페이지가 많았죠. 화면에 보시는 건 뭘까? 그리고 여기에 많이 꺾였어요. 화면에 보시는 거 개발자들 수예요. 개발자들. 그 말은 뭐다? 시장이 좋지 않으면 코인 개발자 수들도 줄어든다. 자 그리고 볼장을 준비할 때는 개발자들이 폭풍적으로 이 개발 프로젝트도 개발자들도 그리고 신규적으로 반짝해서 혜성처럼 등장한 그 시즌마다 시즌마다 스타들이 있죠. 코인 21년도도 솔라나도 꽤나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 그죠? NFT 애들도 마찬가지 그런 스타들이 있다. 코인들도 근데 개발자들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 감소를 불장 때는 어떻다고 이렇게 살아난다. 무엇이? 개발자와 개발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꺾이고 있어요. 추세가 꺾이고 있다. 왜 꺾이고 있을까? 그리고 많은 이들은 지금 불장을 외치고 있지만 이건 왜 꺾이고 있을까? 그리고 유동성은 왜 줄어들고 있을까?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정말 소중한 돈 지키면서 진짜 우리가 돈을 불리고 시드머니를 복사하고 돈 복사장이라고 하죠. 불장. 그런 불장을 그때 느끼셔도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정리 설명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회, 트레이딩 대회, 또 2회차 트레이딩 대회가 펼쳐졌죠. 그죠? 그리고 무료방에서 이 랭커분들이 다 계시다. 무료방. 그래서 무료방 보시면 지금 이런 시장세 속에서 다들 그냥 나 수익 받지 잘했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셨는지 이렇게 진짜 값진 어디서도 우리가 받아볼 수 없는 노하우들. 왜?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인 하락 등락폭, 코인 정보들 이런 엄청난 또 수익들 다들 중고수분들께서 공유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도 이 무료방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옆으로 넘겨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내려보셔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문구들
나와 있으니까요. 최소 참여 시드, 그리고 1위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수여된다. 1등부터 10등까지. 그리고 1등부터 10등 상위 랭커 분들께서는 이제 슈퍼개미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검증됐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함께 자유로운 타점과 포지션 공유, 대회 참여하시더라도 굳이 내가 무리하게 투자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참여 조건만 부합되시면 슈퍼개미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중고수 분들 모여 계신 곳으로 입장 가능하시다. 그래서 고정 댓글 커뮤니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2등의 그 당첨금이 우리 가족분들 많은 분들 또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요. 긴급 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코북이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코북이7942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폐지 걱정이 없으면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북이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북이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